3년 전 입찰 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총인 시설이 준공 당시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비용을 줄여주려고 설계를 변경해줬다는 건데 결국엔 뒤탈이 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완공된 광주총인처리시설. 운영에 앞서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찌꺼기에 수분 함유 비율이 너무 높아 위탁 처리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입니다. 그러자 광주시는 인근에 있는 제1하수처리장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광주 총인시설 지하에 있는 슬러지 처리장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배관을 통해 총인시설에서 나온 슬러지들이 기존 하수처리장 수화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일반 하수 찌꺼기와 성질이 다른 총인시설 찌꺼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40번 가까이 고장을 일으킵니다. 현재는 처리 용량 문제로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부하 걸려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뭐 총인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를 하천으로 유입한 것이. 결국 광주시는 입장을 뒤집어 총인시설 찌꺼기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면 시설도 견디지 못하고 비용도 더 든다며 부랴부랴 분리작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설계 변경을 둘러싸고 총인시설이 다시 특혜 시비에 휩싸이자 운영에도 총체적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